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연우입니다. 역시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화장품 관련 종목들인데, 자, 이런 이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다시 또 뭐 돌아와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한국 콜마를 올해 상반기에 이제 한국 콜마가 연우를 인수를 했었죠. 네네네. 그래서 지분이 약 55% 정도 되기 때문에 한국 콜마의 어떤 연결 기업으로서 연우랑 한국 콜마를 조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봉쇄 정책이 전체적으로 좀 해제가 됐기 때문에 뭐 본격적으로는 1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좀 선제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움직여주고 있고요. 지금 콜마가 연우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상당히 많이 붙인 상태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 가격에 비해서 50% 정도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시장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비싼 가격에 샀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연우의 실적입니다. 3분기 실적이 조금 저조했어요. 그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게 됐는데 그런 어떤 요인들로 보면 이제 중국 쪽의 화장품 판매가 상당히 저조했었고 이제 글로벌 고객사들이 이제 재고 소진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추가 물량을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연우가 만들고 있는 화장품 용기에 대한 어떤 재고 소진에 대한 이슈가 계속 그 주가를 눌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재고가 상당히 많지만 연우라든지 한국 콜마 입장은 이래요. 그 재고 회전율 자체가 우리는 상당히 높다. 그래서 회전율 자체를 보면 조금 빠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약 11회 정도로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전체 시장 평균에 대비해 가지고는 상당히 빠른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빠른 회전율들을 가지고 4분기에는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을 이뤄낼 수 있고 내년도까지도 좋겠다라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숫자가 뭔가 이 실적적으로 받침이 돼주는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주가도 마찬가지로 윗고래를 좀 달면서 내려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단기적으로는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시세 분출이 있었지만 뭐 지금 뭐 진입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코너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연우를 좀 매수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화장품주들을 봤을 때 네. 과거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공식 같이 중국이면은 화장품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서 저희가 주가 상승을 기대를 했는데 지금도 그런 양상으로 가는 거죠. 근데 네. 어쨌든 코로나의 시기를 겪고 나서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의 이 매출이나 비중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랑 너무 비슷한 결로 이제 호수앵커님께서 생각을 네. 해주시는 부분이 중국의 리오프닝이 오면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뭐 증권사의 레포트도 봤겠지만 보시면 중국 내에 에서 한국 화장품들의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왔어요. 3년 동안 계속 줄어왔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체가 되었냐 보시면 뭐 로레알이라든지 에스티로더 그리고 일본의 시세이도 쪽에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보면 화장품 쪽에서도 상당히 초고가의 화장품 아니면 초저가로 이게 양극화가 조금 심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의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실까 하시면 국내 화장품주를 계속 본다라기보다 국내 화장품주 안에서도 네. 중국 외에 다른 동남아라든지 북미 쪽, 유럽 쪽의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코로나 시기에 다변화를 꽤 했던 네. 기업들을 따로 찾아보셔야 되는 거고 이외에 연우를 저는 조금 길게 투자 포인트로 보고 있는 건 네. 국내 화장품주들이 이렇게 중국 쪽에서 매출에 힘이 없어지더라도 연우의 고객사, 전체 글로벌 100개 화장품 기업 중에 50개가 연우의 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허도 많고요. 특허가 약 800개 정도 되는 상황.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고가의 해외 화장품들 있죠. 로레알과 에스티로더의 고객사를 연우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연우의 고객사가 곧 에스티로더와 로레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안정적인 어떤 수급으로 연우의 어떤 매출 비중은 조금 받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드러나게 됐을 때 뭐 물이 쭉 빠지게 됐을 때 살아남는 것들을 보자면 국내 화장품 중에서도 북미라든지 일본 쪽의 매출 비중을 높이고 있는 기업 그리고 그 다음 화장품 용기를 만들고 있는 기업으로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승산이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